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깔랑깔랑. 여기는 부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아, 사실, 네. 이거는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미 많은 예언들을 적중하셨지만, 네. 제가 24년도 구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니까, 아, 좀 조심스럽다. 부담스럽다. 왜냐? 이게 나라에 이제 운을 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조회수를 위해서. 네, 그렇죠. 네, 구군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구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얼마 전에도 그는 지금 9월달 전이죠. 9월달부터 암흑의 세계가 온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진짜 암흑의 세계가 오니까 아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지 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암흑의 세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오겠어요? 막 이래. 근데 사실 구군은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구군을 보고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많이 찍었거든요. 구군을 보고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정치는 나라님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뭘 알겠냐고요, 그렇죠? 내년 구군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라 하면은 내년은 구군이 좀 하반기에는 조금 후독하게 조금 어느 정도 흐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나빠 보이지 않고 뭐 큰일이 터지거나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상반기 초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까지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또 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참 저참 이제 그 정신들이 막 지네끼리 막 싸움 한바탕 하면서 시끄러질 누수감이 좀 나와요. 뭐가 어쨌네 저쨌네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게 또 나와요. 네. 그래봤자 또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잠깐 시끄럽고 해결을 봐요. 내용들은 대충 알겠지만 네. 근데 지금 또 사람들이 내년에는 5월 달에 저기 투표를 뭐 하지 않나? 내년 4월. 4월에? 네. 총선? 총선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당이 막 갈려지잖아요. 네. 당이. 그러면 요때 또 막 어기장 놓는 말들 엄청나게 많이 나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총선을 하는데 한쪽은 맑을 것 같아요. 비원칙적인 게 없고. 근데 한쪽은 거의 이렇게 포장이 쳐져 보여. 그러니까 미리 뭔가 철저한 뭐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해서 잘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좀 어느 정도 원리 원칙대로 뭐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 정당 쪽은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근데 국민의힘은 뭔가 여파가 이따 저따 뭐 피곤하고 말 많고 탈 많고 어지러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잘 가면은 괜찮을 텐데 뭐가 어기적이 놓고 갔다. 피곤할 것 같다.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가 여름에 오잖아요. 네. 여름에 항상 관건이잖아요. 네. 물난리라든지 뭐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도 24년도 제가 보면은 또 굉장히 물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물이 역시나 많은 파도를 쳐서 덮치고 어려운 상황에 와서 사람이 사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뭔지 모르지만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동력이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려는지 여기서 뭔가 되게 생각보다도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네, 영감을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뭐 저기나 뭐 발전소 같은 거 그런 건가? 뭐야? 네, 어쨌든 나는 모르겠어. 운동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약간 피바다. 그러니까 뭐 사람 다친다는 거잖아. 죽든가. 그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애국하고 뭔가 연출되는 게 있어요. 애국하고 우리나라도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애국하고. 네, 무역.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애국하고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거래하는 문제들이 되게 안 좋아갖고 다칠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잖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근데 뭐가 문제가 좀 생겨서 조금 다칠 것 같다고. 완전히는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되게 심각해진다. 그 대책 마련을 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보면은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내년에 이제 여파가 이제 여름에 좀 이렇게 많이 시작될 텐데 또 물난리가 한번 크게 나니까 탱크로 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갇히는 사람, 물난리에서 피난하는 사람,
뭐 아파트가 어찌고 저쩌고 이제 요만해 만해 막 여러 가지가 막 생겨가지고 뉴스가 막 떠들썩해요. 근데 사망자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구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말한 건 없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이재명이냐 그 윤석열이냐 이런 파가 나눠졌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이재명이가 내년에 크게 뭐 다칠 일은 별로 안 보여요. 솔직히 저는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부터는 권역을 치료할 게 있어요. 나라 방침상 나라 방침상 명령을 내릴 만한 일이 생겨요. 윤석열이는 네.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는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도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곤욕을 치러서 이제 대통령 자리를 그럴 확률도 많죠. 예. 퇴진할 수도 있죠. 내년 하반기. 하반기. 끝자락.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대표로 하는 외국의 그 수출 문제 같은 게 뭐가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게 뭔지 하자가 뭐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 다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동이 돼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퇴진도 100%는 자신은 못하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하반기 10월 달 넘어서는 내가 진짜 반짝반짝 애제 구두를 지금 신고 있다면은 내년에는 하얀 고무신을 신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 우리나라가 망조가 나면 안 되지만 사람들 입속에서 망조네 망조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요. 망한다는 게 아니라 망조네 망조하고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크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지금 배보다 배꼽이 3배가 커요. 우리나라 정책이. 근데 내년에는 배꼽이 이만하잖아요. 네. 근데 배꼽이 항만해져. 배꼽이 황만해진다고. 그럼 어떻게 돼? 경제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막 울 수도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려나 왜 이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심스러운 구분이었는데 선생님은 어떤 정치색도 없으시고 그냥 진짜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비원공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주제가 2024년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네. 아 갈수록 부담스러운 걸. 너무 어려워서. 네. 아 2024년도에는 어떨까. 아 한숨이 그냥 막 나온다. 2024년도. 네. 24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누구든 좋은 거 막 좋은 얘기 듣고 싶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나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쪽이나 부동산이나 경제 이런 거를 제자가 가끔 이렇게 빌어서 주시는 공수로만 이제 받은 거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내년 경제는 좋아질 기미는 없어요. 좋아질 기미는 없어. 이미 올해에 이 개묘년 한 해 해운년 자체에 모든 게 나라의 주인장부터 흔들리고 있고 흐트러놨기 때문에 뭐든지 엎질러진 물 쓸어 담기는 힘들어. 그래서 경제 관념도 지금 다 뒤죽박죽이잖아.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시세 물가 자체가 올랐어요. 맞아요. 서민들만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 바로 잡으려면 주인장이 바뀌던지 주인장이 바뀌어도 너무 엎질러놔서 바로 수습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나는 그렇게 봐. 할머니도 그렇게 보여주셨고 지금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무르익어서 그냥 맞춰서들 지금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몇 년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안 좋은 일들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럴수록 자살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지.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값이라는 게 너무 많이 치솟았었잖아. 네. 그게 서민들을 너무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은행권에서도 이자율이라던가 이거를 지금 너무 맥스로 채웠어.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내년에는 무언가는 바로 잡힌다. 부동산 부분은
집값이 조금 내려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은행권에서부터 어느 누군가가 나라의 주가 되는 어느 누군가가 그거 하나는 분명히 바로잡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아직까지 이자 문제든 집 문제가 딱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년 해운년에 2024년에 무언가가 좀 변동 있는 거를 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맞을 거야. 내후년까지는 안 가도 돼요. 와,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지.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의 주가 되는 이 분들이 너무 잘 못하고 계신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구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고, 나라에 자꾸 이슈잖아요. 네. 응? 대통령도 계시지만은 그 부인 역시도, 김건희 여사 역시도 본인이 너무 못하고 계시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면 그 힘든 거에 주가 돼서 많이 좀 이렇게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거칠의 식으로만 지금 너무 해버려서 사람들이 많이, 말이 많아. 근데 요거 하나는 잡아주고 가야 본인에도 위신이 설 텐데, 글쎄,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는 게 아닐까 싶네. 내려온다고 해도 바로 잡히는 거는 바로는 어렵다. 내년 해운년에는. 왜? 너무 물을 너무 엎질러 놨어. 수습하려면 시간이 걸려. 대신에 부동산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은 나아진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부동산이 매매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아요. 팔고 사고 하는 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 부동산은 내년에 조금은 경기가 풀려. 하지만 기본 시세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아주 큰 변화는 없어도 어느 은행권이나 이쪽에서는 약간의 변동 때문에 서로 사고 파는 거는 조금은 올해보다는 나아진다는 게 있으니까, 아직 다 안 팔리고 한 것 같다가 힘들어 하신 분들은 내년을 한번 보세요. 아, 선생님 어렵네요. 좀 어렵다. 힘내시라고 그래도 위로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든 저기가 많은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또 살아오시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60세 넘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많이 어렵대요. 그거는 젊은 사람은 젊어서 이제 쓴다고 하더라도 정작 필요한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이거 잡고 가셔야 돼. 제대로 된 직장을. 근데 너무 업체분들이 안 써요, 사람을. 각자 서로 좋으려면은 시간 분담해서라도, 예전에 나라가 바쁘고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주야간 근무를 다 했다? 근데 이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려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좁혀져.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길다 갔다가 불만같이들 마르시고, 일하는 시간이 분명히 길어지고 예전처럼 무언가가 다 도르려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장사하시는 분들이든 기업에 계시는 기업인들도 일하는 시간을 다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살인도 줄고 모든 경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전에 선생님이랑 구근 영상을 찍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막 전쟁 중이었어가지고 앞으로 더 다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내년 내후년에 힘든 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나라에서 이게 종식이 되면 또 다른 나라에서 또 터지는 게 보여요. 진짜 그 현재 하마스, 이스라엘 여기 전쟁 중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번지는 걸로 보여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다른 나라랑 항상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옆길로 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금을사도라고 하는 얘기가, 전쟁이 일어나면 뭐든지 물가가 오르고, 그렇지만 그 세계 공용화폐가 되는 건 금이잖아요. 금 시세는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오를 거예요. 석유값이나 금값이나 전기값, 어떤 공공요금이든 뭐든 다 오르니까 여러분이 재테크 하실 만한 거는 금밖에 없습니다.
금을 좀 사놔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 안 일어나요, 전쟁은. 그렇지만 주위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뜨는 거는 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백두산도 몇 년 안에 폭발한다고 말씀드렸고 지진도 우리나라에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진에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지진의 피해를 받지를 않았었는데 지금은 작은 지진이 여러 군데 지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내년 정도에 큰 지진은 올 거라고 보입니다. 내년이면 2024년에 되시는 건가요? 네. 이 작은 지진이 여파로 계속 올해도 한 두 번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지진이 미약하게 뭐 그렇다고 뭐 집이 붕괴되거나 건물이 붕괴되는 건 아닌데 내년 되면은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길 정도의 지진이 큰 여파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내년에? 내년에 일단은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에 폭설로 지금 어느 지방이 힘들 걸로 보여요. 윗지방, 아랫지방 둘 중에 한 곳이 나타나, 아니, 둘 다, 아랫지방 한 군데, 윗지방 한 군데. 각각 한 군데에서. 폭설 때문에 지금 힘들 걸로 보여요. 교통편이나, 아니, 지금 그 폭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몇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 또 우리나라 하면은 또 북한을 빼놓을 순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도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위험성이 있을까요? 전쟁의 위험성이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는 돈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한테 좀 뭔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거고 얘네가 뭐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거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뭐 안 좋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은 하지만 그래도 경기는 내년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지금은 막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좀 건물이나 땅이나 아직까지는 지금 내년 되면은 더 떨어질 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칠성매 매화버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의 지난 9군 예언 적중. 그렇죠. 작년에 개미운년에 제가 뭐라 그랬죠? 금전이 어떻다 그랬어요? 힘들다. 그리고 제가 금값이 어떻게 된다? 금값. 상승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재해가 인해서 물난리, 불난리, 지진 많이 일어났고 했죠. 지금 앞으로 보면은 이 화재, 재해로 인해서 화재가 좀 많이 날 게 보이고요. 불로 인해서 그것도 좀 보이고요. 또 물난리 분명히 납니다. 두 번째로는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본이든 우리나라도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뭐 좀 크게 일어났고 작게 일어나 지진이 상태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내년에 분명히 이 지진이 상당히 심각하게 흔들리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맞았어요. 네. 근데 갑진년이 새해가 바뀌고 이제 새해가 온다고 쳐요. 그러니까 운이 바뀌는 해라 그러죠. 자, 운이 바뀌는 해 갑진년에는 갑목이라 큰 내년의 갑진년에는 아주 큰 나무, 어마어마한 큰 나무의 해예요. 그러면 자 나무가 큰 나무가 쓸모 있는 나무도 있고 쓸모 없는 나무도 있고 구목나무도 있고 아닌 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내년에 새로운 뭔가 바뀌는 해가 크다는 거. 나라 정치도 그렇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또 이거 국회 뭐 뽑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뽑다 보니까 뭐가 돼? 정치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번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가 조금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바뀌는 추세인데, 자, 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죠. 뭐 요즘 대통령 무지하게 탄핵하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남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는 방향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데 자기 임기까지 채웁니다. 분명히. 금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내려오든 해고 나도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이 다 돼도 되는데 지금 탄핵을 한다고 뭐 다 좋은 게 탄핵을 한다고 난리를 쳐도 꿈쩍 없습니다. 이유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큰 어르신들이 정치에서 우리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경제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게 저는 그게 바라면 그거를 해달라 그래야지 내려온다 그런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가 있냐? 큰 변화, 크나큰 변화가 뭐냐면 경기나 정치나 뭐 어떤 그것이 변수 변화가 내서 뭐 세금을 더 내려갈지 아니면 뭘 더 급값이 올라갈지 이런 식으로 변수 변화. 같은 힘든데 더 허리줄 뛰쫄려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최고 중요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경제예요. 네. 근데 경제가 잘 살아가서 풀린다? 솔직한 얘기로 힘듭니다. 올해도 힘들었죠? 내년도 그게 매한가지로 같이 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코로나로 인해 영향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 경제가 이 죽음의 경제가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좋은 기회도 반반이에요. 겹친 년은 반의 반. 운이 되기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가 많이 낫는 게 아니라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자, 또 하나 2번. 경제는 아직까지 힘들 수도 있다지만 2번 질병들이 다 낫지는 않는다는 거. 옛날에는 독감도 지금도 유행하는 것처럼 똑같듯이 우리 코로나가 유행처럼 계속 가요. 유행처럼 계속 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코로나 주사 계속 백신을 맞게 될 거예요. 왜? 하나의 감기의 이유로 되는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될 거예요. 근데 또한 바이러스가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또한 이 코로나 같이 세지는 않지만 이런 영향이 또 와서 또 계속 생긴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기후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빙산도 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이 나오고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나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로 안 좋은 질병이 개전사 우리 맨날 주사 꽂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자 뭐를 많이 해야 되느냐. 내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빨리빨리 잘 하시라는 거예요. 왜 외국도 좋고 뭣도 좋고 뭐 이 코로나 풀려서 동서사방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뭐가 생겨?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많이 생겨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또 3번 뭐가 있느냐. 재해? 안 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금방 뭐라 그랬습니다. 빙산이 녹는다 했죠. 빙산이 녹기 때문에 이 옛날에 어떤 철학인 분이 나라에 이제 뭔 지구가 멸망을 했던 왜 멸망을 하느냐. 불과 물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이 적중하는 게 뭐냐. 빙산이 이 기후가 변해서 지금 빙산이 녹아서 어디로 가 그 물이? 넘치잖아요. 그 물이 넘치면서 이 증기죠. 물의 증기, 공기죠. 공기 차이가 나서 증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게 뭘로 와? 비! 장마!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장마가 오면서 물이 분란이 나면서 너무 물이 많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 녹아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 그 유적의 물건들, 이름 있는 문화재, 우리나라 뿐이 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같이 이 국가적인 손실도 클 거고, 자, 화재,
많이 나. 요번 외국 나라에서 화재 일어났다, 바람과 화재 일어났다, 어떻게 했어요? 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연의 비를 끈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났잖아요. 이거 또 옵니다. 안 오지 않아요. 근데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아랫역이라든가 전라도 쪽이라든가 여기도 바람을 인해서 어떤 뭐로 인해서 화재요? 납니다. 그리고 장마 많이 납니다. 물난리 많이. 그러니까 이 얕은 게 지대가 얕은 곳이 있잖아요. 이런 바다가 가까운데 지대가 얕은 곳들은 당연히 물난리와 바람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옛말이 높은데 산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괜찮다. 근데 지진도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와 코로나 인하는 금저 또 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해도 내년에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부득이 재해를 많이 입었던 곳이라든가 있던 데는 그런 거 다 대비를 잘 하시고, 또 하나 제가 부탁하고 있는 거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재해가 많이 나고 이런 걸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이 살기 위해서 우리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서 그런 거를 좀 발판을 잡아서 잘 좀 살게끔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입니다. 자, 그래도 갑진 년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나가 돌파하고 있죠.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 때도 코로나 때 마스크 장사가 잘 됐고 배달 음식이 잘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또 내년에 맞춰서 발판을 잡아서 제가 운기가 어떻게 반반이 돼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용띠해기 때문에 갑목의 일주라 큰 사람,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반반의 비례가 되는 거지만 좋은 기회가 와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그 부분을 여쭤볼 거거든요. 구군? 네. 당원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 무서운 건데? 24년. 아, 근데 진짜 24년도는 진짜 좀 괜찮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장황하게 뭐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를 못하는 주제라서 나도 몰라. 나오시는 대로.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년 4월이라도 피바람이 조금 불어 자천 우천들이 많아서 국가에 녹을 먹는 양반들, 공무원이라든가 대빵들 뭐가지 댕강댕강댕강댕강이 많아서 내년 4월은 내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나라님들 나라의 국가에 녹을 먹는 양반들은 내 자리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청 검사 쪽이 더 위태롭다. 그러니까 당파 싸움처럼 생기는 형국이 비친다. 너 잘났네, 내 잘났네가 있다. 네 자리가 잘났나, 내 자리가 잘났나. 어느 힘이 세냐. 그러니까 공권력이 같지. 그러니까는 내가 보이는 건 뭐냐. 경찰, 군인, 이 검사판이 있으면은 군인 쪽에서 친다. 아, 잠깐만. 공권력 행사가 어느 판이 크냐. 서로 파싸움이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고 머리가 아프겠다. 소리가 내년 4월에 피바람이 불듯이 많이 나오는 형국이고, 안정화가 되는 것도 크게는 안 보여요. 안정화라는 거는 국민이 안정화되잖아. 네. 그치? 내년 정월 1월 3월이야. 3월 달에 꽃피는 새가 우는 거잖아. 새봄바람이 들었을 때는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나? 4월 달에 나라가 슝슝슝슝슝슝.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지. 그러니까는 자기들 자리만 따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자리, 본인들, 윗사람들, 나라 일을, 국가 일을 높인 자리에서 하는 분들이 내 자리 긍긍, 전정 긍긍, 지들끼리 싸움하고 지랄 또 떨 것 같아. 한바탕 싸우고 나면 좀 조용해져야잖아요. 한바탕 싸우면 조용해져야 되는데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6개월? 6개월은 걸릴 것 같은 거지. 내년이라 4월하고 5월에 조금 나아진 기미는 보이나? 6월에 들었을 때는 나라의 여자가 시끄럽다. 내년 6월. 나라의 여자가 시끄러워서 또 구설 10이라든가 또 고집을 피울 것이냐? 좀 그게 조금 비치는 형국이고, 내년이라 8월이라 9월 상달에 들었을 적에는 나라, 아유, 큰일 났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입속에 눌라 그러는 게 좀 비쳐서, 어떻게 보면 그걸 꼬투리를 잡을까? 뭐를 잡을까? 그게 참 많이 보이는데, 나라 대가리가 그럴 것 같다. 소리가 나온 걸 어떡하지? 그러니,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세요. 나라 임금이 편해야지 백성이 편하다 그랬거든. 근데 나라님들이 나라의 일을 하는 국가에 있는 인간들이 똑똑한 인간이 별로 없다. 똑부러지는 인간이 없다. 자리 다툼만 많다.
뒤에서 구경을 하고 내가 뒤를 바라보는 몇 년 뒤를 바라보는 인물은 보이나 지금 현재는 본인이 나서기고 치고 나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 내년에 국가의 운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나라의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 윗분들이 하는 거잖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자리만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일반 사람들을 위하는 일은 별로 없다야. 근데 경기적인 부분도 회복선은 살포시 살포시 들어오기는 해. 그러니까는 대가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 네가 되냐 내가 되냐 당판 싸움이지. 당판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는 내 당이 잘났냐 네 당이 잘났냐 또 한 당이 들어오는 것 같고 당을 하나 또 새로 만들려나? 나 뉴스 좀 봐야 되겠다 씨부라. 그러니까 내년 4월이야. 4월은 국가에서 전쟁 통인 것 같아. 지들끼리 전쟁 싸움이지. 내년에 뭐가 있어? 내년 총선이에요. 아, 그런 거야? 또 네. 뉴스 좀 볼게. 그래서 그런지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게 내 나라, 내 땅에서 자리를 잡은 후년이 돼야 될 것 같아. 후년이.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사납다. 경기도 내 후년 봐야 돼. 경기의 흐름은 봄바람에 치고 들면서 좀 낮을 것 같고 5월이라 6월이라 7월이라 돼 영업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조금 근데 국가의 눈칫밥을 먹는 사람들은 조금은 자중이 돼야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는 흐름은 잡히려고 그러는데 그 흐름을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잖아.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아직은. 대장이 대장 노릇을 못한다. 나 돌 맞을까?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온기 같은 경우는 봄바람이 치고 들고 여름 시즌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부동산 온기는 조금 살아날 것 같아. 근데 가을에는 폭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내년 가을이요? 24년 가을.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붐이 일어나면 확 올라가면 확 내려가잖아. 네. 그런 거지. 코인 시장 좀 어떨까요? 나 그런 건 안 보는데 모르는데 나 코인 자체를 잘 몰라서 미안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도박이라고 얘기해서 안 봐. 아, 네. 이 양반들 그거 도박이야. 주식도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때문에 난 그 점을 잘 안 봐요. 뭐 또 사회적 이슈가 또 있을까요? 이슈라고 그러면. 최근에 뭐 마약 사건이 굉장한 이슈였고, 또 이제 사기, 뭐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사기파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치적인 권세에서는 싸움 박진이 너무 많다는 게 이슈라면 이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설 10인데 연예인을 맨날 가지고 노는 거겠지. 연예인을 가지고 또 시작하겠지. 그게 이슈화를 만들겠지. 대중적으로 뭘 큰일이 터지고 나서 또 하나가 연예인이 터질 것 같아. 요걸 가리려고. 그게 순서 아니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순서지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자리에서 내 자리 지키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시겠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어 죽겠어. 아유 돈 10만 원 갖고 편의점을 갔더니 조카 새끼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니까 어메메메 돈 더 찾으러 왔잖아. 환장하네. 와 요새 왜 이렇게 쓸 거 없는 거예요. 돈이 돈 같지가 않고 마트는 가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벌벌벌벌 가격표 먼저 보게 되고요. 벌벌벌벌 두 개 질 거 하나 지게 되고요. 옛날에는 가면 동생 거까지 생겼는데 니미럴 니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니가 사 먹어 이러고 내 거만 사갖고 오기 바빠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도 냉장고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장료 그릇이라도 하나라도 더 사고 식탐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더 샀는데요. 요새는 뭘 뺄까 장바구니 골라놓고는 이거 꼭 필요한가 생각하고 빼놓게 되고 죄송해요 이건 뺄게요 이러게 되고 어제 이제 10만 원을 초과해서 조카 앞에서 꼭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어도 사야 된다고 하길래 약속은 지키려고 개폼 똥폼 잡느라 바로 코앞인 집에 뛰어와서 이제 새벽이지만 뛰어와서 이제 편의점까지 갔는데 그 잠깐 뛰어왔다가 돈을 들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저 어린 것들한테 말린 거야? 아니면 작전에 이제 아 이게 지금 오랜만에 산에서 내려왔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막 짧은 순간 동안 생각은 했는데요. 결국은 11만 4천 원인가를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결제를 한 걸 갖고 와서 집에다 떡하니 풀어보니까요. 아휴, 한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편의점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편의점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인지가 고지식하게도 아직까지 있어서요. 다만 제가 편의점을 이용할 때는 그 편의점을 하는 편의점 영업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 신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게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이고 여러분들의 생활이죠. 아, 구군을 얘기하라고 대표가 한번 좀 이제 들춰볼 때 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불운처럼 또 서울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저층에서도 떨어진 아빠가 숨을 졌다고 하고 연기를 피해서 움직이던 또 노인분께서 또 돌아가셨다고 하고 아침에 산에서도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별 얘기도 얘기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을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이고 밤새 안녕이더라고. 산에서 전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개폼을 잡고 있는 제가 바로 앞에서 어느 가정의 불행을 이렇게 밥상머리 앞에서 들으면서밖에 지나갈 수 없는 제가 한편으로는 한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런 한심스러움을 느끼면서의 구군이라 좀 재미가 없긴 한데요. 총선은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할 것 같고요. 한동훈이의 어떤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빠른 행보, 빠른 진척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지금의 그 대통령과의 어떤 척만 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노선을 가고 있다 그러고 어떤 거래도 없다 그러고 뭐 소신 있는 척 하잖아요. 근데 소신이 어떻게 소신대로만 움직여지겠어요. 그나마도 지금의 대통령님도 아내가 또 디보필이 됐고 지금까지 또 생각지도 않았던 꾸러미로 온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목말라 있고 의리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 팩트 있게 무식할 정도로 밀고 나가고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 정권 쿠데타 일으키면서 막 밀고 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 번 정도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단호하게 저렇게 끌고 갈 수 있다면이라고 아마 꿈도 꿨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케이스에 지금의 대통령은 운이 아주 좋게 어떤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한 번씩은 또 그 대통령을 까기도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새끼 복이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탄핵을 당할 거냐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전 탄핵 안 된다고 했고 어떻든 이 정권은 마무리는 질 것 같아요. 다만 변수가 생긴다면 이재명이가 많이 지금 숨죽이고 있기는 한데 한동훈이하고의 척만 지지 않는다면 한동훈이가 마음만 좀 다르게 먹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당 창당을 움직이고 있고 또 그리고 격을 쓰고 있고 어떻게든 목덜미를 잡으려고 움직이는 새끼 고양이 그리고 새끼 호랑이라고 일컫는 이준석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이런 것들이 복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총선은 여당의 승리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 이런 애들의 싸움 그리고 이낙연이는 끝까지 점잖은 호랑이인 척하고 있는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젊은 두 피, 젊은 두 혈기들의 다툼으로 다음 정권이 생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잠룡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시장도 그렇고 얘네들 빛 못 보고 힘 못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지금의 정권에 너무 기대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보수, 그리고 진보 싸움들 속에서 너무 목말라 있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새로운 이색적인 이변을 꿈꿔서 옛날에 오바마처럼 네. 아마 이런 식의 정권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내다보는 건 한동훈이, 이준석 두 사람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이재명 뒤에서 그냥 점잖게 굴러가다가요. 몸 많이 사리게 될 것 같고요. 추후를 내다보면서 끄트머리에 보자 하는데 아무래도 구군 쪽으로 볼 때 명운들은 많이 밑으로 쳐져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봉구에서 일어난 화재처럼요. 서울 쪽에서 자꾸 생각지도 않았던 물과 불의 피해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핵심이고 수도인 서울에서 한양에서 그 한양 성대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나라가 많이 위태롭게 정세가 많이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눈치 보기를 하면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지금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듯이 움직여 가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오세훈이도 크고 작은 일들의 변수들이 계속 놓여지면서 임기를 다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구설수와 시비에 놓여지게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이가 내세웠던 전략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슈도 많고 이변도 많을 테지만 다 흔들다가 끝날 확률이 높다. 뭐 하나 정착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두피가 잠룡처럼 드러나서 수면 위로 올라올 일만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가만히 산에 있으면서 어떤 매스컴이나 이슈를 접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전쟁의 폐단,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사진들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각인이 돼서 머릿속이나 눈이나 정말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충격 이상으로 남아서 다음 기도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만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군을 논하는 지금도 어떤 이슈라든가 전쟁의 폐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아, 이 모든 것들이 빨리 하늘에서 알아보고 정리를 해주길 바라는데 정말 종교 싸움이 시작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통합되길 바라고 전 세계가 무탈하길 바라고, 이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대표가 오늘도 마음 편하게 이세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씩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그리고 조금 더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기를,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앞에 있는 한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지으시고 다음 달에도 영상 한 번 더 진행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더 춥더라도 배경이 좋은 곳에서, 야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말 한마디에, 그리고 입김 한마디에, 저의 비손 한마디에, 축원 한마디에, 발언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버물러간당 무녀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